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학생이 쭈루룩 문제를 풀다가 몇 번이요? 오, 92번까지 넘어가고 93, 94번에서 질문을 하길래 질문한 걸 답변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A하고 B를 대문자로 쓰면 이거를 이렇게 G로 나누게 되면 소문자로 A, B라는 서로 소 이렇게 나와서 B분의 A는 B분의 A 이렇게 되는 게 마련이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 AB인데, AB가 뭐라고? AB가 안 나오네, 그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보면, A하고 B. 좀 A는 그러면 뭐라고? GA네? B는 뭐야, 그러면? B의 뒤지. BG, B는 GB. 그러면 A하고 B를 곱하면 뭐가 될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A하고 보면. GAB.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GAB를 뭐라 그래? L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게 L이야. 그래서 이거를 LG라고 그래. LG. LG Twins. 네가 좋아하지? 아니야? 맞냐? 맞냐? LG. AB가 LG라고. 그치? 그러면 AB는 결국은 뭐라고? AB는 지 A 곱하기 B는 L 곱하기 G라고.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이렇게 나오네. 잠깐만. 자, 이렇게 되면 좀 풀어볼까요? 여기 AB가 49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펜 어디 갔어? 이 순간이라 펜, 볼펜? 볼펜. 아, 이걸로 하는구나. 자, AB가 490이라고 그랬어. AB는 LG죠? LG죠? LG가 490이죠? 490인데, 여기서 G는 7이죠? G. G가 7이면, 7로 나눠야 되네, 이거. 7, 7, 49니까, 70? 곱하기 7? 그럼 뭐가 70이죠? L이 70이네요, 그죠? G는 7이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알수 있네요. 이게 G죠? G, A, B.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7 맞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이 A 곱하기 B가 10이죠. 근데 A 플러스 B가 최대로 나오게 하는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그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10이 나오는, 곱해서 10이 나오는 AB. AB를 구해야 되는데, 이 AB가 최대로 나와야 돼요. 최대로. 그럼 곱해서 10이었는데, 이거를 AB를 했는데 도에서 최대로 하니까 이 숫자가 커야 되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일단은 나올 수 있는 가짓수는 순서상으로 치면 1하고 10, 맞아요? 그다음에 2하고 5, 그죠? 그 다음에 5하고 2도 있고 또뭐 있죠? 1하고 10하고 1까지. 또 5하고 2, 이렇게 네 가지네요, 그죠? 근데 도하기 하면 이건 11이고 이건 7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럼 다 풀었나요? 됐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 A 더하기 B를 해야지. 그러면, 요거는, 잘못했다. 요거는 AB를 했지, AB. 그죠? 그러면 A하고 B. 근데 두개 더해야 되지. 그럼 이 숫자가 큰게 좋지. 그러면 요거에다가 뭐 곱해줘야 돼? 이렇게 GA, GB를 해줘야 되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숫자가 A하고 B가 커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아까 G는 뭐죠? 7이죠? 7은 똑같아. 그럼 하나는 2하고 5죠? 그럼 뭐예요? 7, 5, 35, 2, 7, 14. 이렇게 되네. 또 하나는 뭐예요? 7, 1하고, 7하고 10이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77이네. 이거는. 이게 더 커요? 당연히 20 때문에 이게 더 크죠. 근데 이게 5개하고, 이 7을 2개, 7이 5개니까 이건 7개밖에 안 되고, 이건 11개가 되니까, 당연히 11개가 더 크지. 맞아요? 그럼 답 나와요? 됐어요? 아, 그러면 교훈.
요 AB하고 대문자 AB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네. 그치? 그런데 요거 배경지식으로 요거를 만큼을 배웠으면 쉬웠는데, 그치? 아, 이게 중등 과정은 아닙니다. 그치? 고등에 나오면 이게 그죠? 어? 중등 과정은 넘었다고. 중일 과정은 넘었다고. 명백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다시 그러면 또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비슷하게. 그죠? 먼저 A, B 써보는 게 맞겠네. 그죠? 왜? 헷갈리지 않으니까. G, A, B. 그죠? 그러면 GCM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이 위치에다가 뭐 써줘요? 12? 네. 맞아요? 그러면 LCM이 42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L이죠? 12 곱하기 A 곱하기 B가 420이니까 12로 나누면 A 곱하기 B는 몇이 나오죠? 20. 예? 네? 20. 20이 나옵니까? 아, 아니요. 나눠볼까요? 320에서 12? 35. 35가 됩니까? 네. 오, 감사합니다. 나누기를 하기 싫어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계산하기 싫어 수학선을 안 하고 있습니다. 35? 35면 35인데 아! 이게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1, 35 또 뭐 있죠? 그러니까 약수나 마찬가지네. 1, 35. 그죠? 3, 5, 7. 5, 7. 아, 그러면 요게 A가 5일 뿐이지 B가 7이고, 그죠? 거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12를 곱해줘야지. 어. 왜?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게 5하고 7일 뿐이지. 그러면 아, 12 곱하기 5하고 7을 붙어야 돼. 15 곱하기 7하고, 그제? 빼기 뭐라고? 12 곱하기 5가 되네, 그제? 그럼 차이가 몇이요? 역시 7하고 5가 차이가 몇이요? 24. 오, 24면 11을 7번 하고 11을 5번 하면 11을 2번이 남겠네. 네. 그럼 24 맞네요. 아,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네요. 됐나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쓰네요. 첫 번째는 뭘 사용할까요? 보니까 자, LCM, GCM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그죠? 맞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LG는 AB, LG는 맞죠? LG는, 아, LG는 AB. 아니네. 그냥 LCM이 뭔지, LCM이 뭔지. 써있는 420에서 요게 G, GAB라는 것만 알면 되네. 그죠? 요건 아니고. 다시. 아, 요게 전부가 LCM이었죠. LCM. LCM은 GAB라는 것만 알면 되고. 그럼 G를 이렇게 나눠줘서 35를 구하면 AB가 35를 구하게 되고, 이, 근데 이게, 이 AB 대문자하고 소문자는 항상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데 빼져서 양수가 나왔으니까 큰 수로 앞에 써야죠? 그래서 12 곱하기 7. 그죠? 7하고 5니까. 어, 12 곱하기 7. 12 곱하기 5니까 12를 공통분모로 하면 7 빼기 5도 되죠? 이해되네? 12를 공통분모로 하고, 곱하기 하고, 7 마이너스 5.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니까 7이 14죠, 이게. 2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만 곱하기 7, 12분의 5가 이게 A고 B다. 그러니까 A하고 B값을 알 수 있었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네. 질문 없으면 끝? 네.